수박은 그 대신 칼륨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나트륨을 조절해줍니다. 그 여름에는 수박을 꼭 먹어야 돼요. 근데 여름에 말고 겨울에 수박을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혈당만 올려요. 여름에는 이게 수분 조절도 하시고. 그래서 여름 과일 아닙니까? 여름 과일을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겨울에 먹는다는 거는 자연의 이치하고 영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여름 과일 드시고 겨울에 겨울 과일, 가을 과일 이렇게 구분해서 먹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또 그리고 단감 있죠, 단감. 단감도 다니까 이렇게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단감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자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고구마 굉장히 달지요? 감자하고 혈당이 어느 게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감자가 빨리 올라가. 자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화를 조절해 주가지고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지금 쓰는데 다음 기부터 저 고구마가 나오는데 고구마가 이 혈당에 당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고구마에도 여러분들 생거 자르면은 진이 오지요. 굉장히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잘 드시고 감자는 의외로 혈당을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 그래서 혈당 당로에 이렇게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조절하고 살아야 됩니다. 요번에 가을 되면은 감하고 포도가 많이 나니까 그 포도가 혈당 올라가는 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단 것을 즐기면서 혈당은 올리지 않는 이런 과일을 드시도록 하십시오.